안녕하세요. 옥수수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대가리 특집입니다. 우리가 탑핑 또는 탑볼을 대가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탑핑의 형태는 이 옆구리를 치는 형태도 여러분들은 그 탑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위에서 쿡 찍어 치는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은 대가리라고 부릅니다. 다 탑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탑핑보다는 골프를 처음 배울 때 뒷땅이 더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왜냐면 이렇게 딱 공 가운데다 두고 백스윙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치면 이쪽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공을 못 쳐서 그냥 계속 띡띡 맞으면 땅 좀 쳐보세요, 땅 좀 쳐보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 때 꼭 이렇게 뒤쪽을 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공이 너무 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위로 들어서 콕 찍으면 공을 건들 수 있지만, 백스윙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서 이만큼 가면 뭐 눈에는 보이지,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치려고 할 땐 멀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게 떨어지는 위치가 어디냐면 거의 오른발 안쪽에 채가 떨어져요. 왜? 우리는 평생 오른손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른 어깨 아래쪽에 이 가장 빠른 스피드 그리고 최저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골프를 잘 치는 분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거야, 공 가운데 있는 걸 쳐야 돼,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걸까요? 아, 지들이 그렇게 치니까 다르게 치면 다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릴 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나는 전부 처음부터 가운데서 쳤는데. 그렇지, 가운데서 쳤겠지. 그런데 실수를 한 거를 극복해온 과정을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했던 그 연습량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만한 레슨량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몸이 반응하는 데에서부터 골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가운데서 테이크백을 이만큼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테이크백 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안으로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테이크백 안, 여기서 안 이렇게 빼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을 때 맨날 오른쪽에 팍, 어? 공이 왜 맞지? 잠깐 오른발, 난 근데 어드레스 여기다 했어. 그래 들었는데 어? 공이 왜 맞지? 여기가 여러분들 공의 위치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공의 위치, 가장 몸의 움직임을 덜하고 여러분들이 공의 타격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오른발 근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른 어깨 쪽으로 와야 되는데 뭐 어깨 너비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사람은 힘을 쓸 때 그냥 멈춘 상태에서 얍! 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몸을 움찔하거든요. 그 정도는 인정하자. 그래서 오른발 안쪽으로 놓게 하는 게 옥스윙의 기본 셋업, 옥셋업이에요. 그래서 어드레스 딱 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마음대로 들고 쿵! 이렇게 치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푸시드로. 이게 가장 기본 값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실수, 탑핑 또는 뭐 대가리 이런 것들은요, 공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왼쪽 발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백스윙 했어. 그럼 너무 멀죠? 그럼 이걸 치러 여기서 계속 여기 떨어질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나가겠죠. 그럼 가운데 둬도 역시 머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치는 공통적인 실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스윙을 신뢰하십시오. 무조건 옥스윙으로 오십시오. 옥스윙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출발점은 옥셋업입니다. 공만 오른쪽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옥스윙을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을 짚어드릴 텐데, 바로 백스윙의 답이 있거든요. 그 레슨 내용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레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